안녕하세요, 아레지나입니다. 요즘 지포스 3000번대 그래픽카드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죠. 이 와중에 조텍에서 3070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이번 리뷰에서 다룰 제품은 기존에 출시된 트윈 엣지의 상위 모델인 앰프 홀로입니다. 3070 앰프 홀로는 트윈 엣지하고 똑같이 2펜 쿨러인데요. 똑같은 2펜이라도 쿨러 크기가 훨씬 더 큽니다. 쿨러를 키우면서 여유가 생기는 만큼 기본 부스트 클럭도 좀 더 높였죠. 이번 영상에서는 3070 앰프 홀로와 트윈 엣지의 차이점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50만원이 넘는 고성능 그래픽카드를 찾는 분들은 보통 3펜 제품을 선호하시죠. 그래서 고성능 그래픽카드의 2펜 제품이 무슨 의미냐는 분들이 많은데요. 케이스 공간 문제 때문에 2펜 제품을 찾는 고정적인 수요는 항상 있습니다. 실제로 제 경우를 예를 들면요. 하드디스크가 많이 달려있어서 3펜 그래픽카드를 끼우기가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텍 앰프 홀로 같은 모델이 2펜 제품 중에서도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죠. 기존에 출시되었던 트윈 엣지 모델과 비교는 일단 크기 차이부터 보면요. 트윈 엣지는 높이가 딱 투슬롯에 맞춘 슬림한 모델이죠. 반면에 3070 앰프 홀로는 쿨러 높이가 2.7슬롯 정도 됩니다. 가로 크기도 앰프 홀로가 거의 60cm나 더 길죠. 자세히 보면 쿨링 팬 크기도 다릅니다. 트윈 엣지는 왼쪽 팬이 약간 작은 90mm인데요. 앰프 홀로는 양쪽 다 100mm 쿨링 팬을 탑재했습니다. 쿨러 방열판 크기로 보나 팬 구성으로 보나 앰프 홀로가 반체급 정도 크죠. 3070 앰프 홀로는 부스트 클럭도 순정보다 높은 1785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3070 레퍼런스 클럭인 트윈 엣지 기본 모델보다 60MHz 정도 더 높은데요. 게다가 파워 제한값도 앰프 홀로는 레퍼런스보다 20W 더 높은 240W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파워 제한값을 높이면 그만큼 더 뜨거워지기 때문에 앰프 홀로처럼 더 빵빵한 쿨러가 받쳐줘야 되겠죠. 전체적인 생김새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요. 트윈 엣지는 로고 정도에만 불이 들어오는 심플한 디자인이죠. 반면에 앰프 홀로는 상단 전체에도 모자라서 백플레이트까지 엄청 화려하게 조명이 들어옵니다. 요즘은 본체 내부 디자인에도 신경을 써서 요런 감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께 확실히 어필할 만한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상으로 하나 아쉬운 점은 보조 전원 단자가 꽤 안쪽에 위치하네요. 그래서 보조 전원 케이블을 깔끔하게 정리하기가 좀 힘듭니다. 3070 앰프 홀로는 스펙트라 조명 컨트롤 기능도 지원하는데요. 조텍에서 제공하는 파이어스톰 유틸리티에서 설정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컬러나 애니메이션 효과를 내가 원하는 대로 상당히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네요. 아이들 상태와 게임 실행 중일 때 효과를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파이어스톰은 오버클럭 관련 설정과 쿨링팬 개별 속도 조절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간단한 램 오버나 전력 제한 정도는 파이어스톰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세세한 클럭 커브 조절 기능이 없어서 오버클럭이나 언더볼팅까지 빡세게 하기는 좀 부족하네요. 조텍 3070 앰프 홀로와 트윈 엣지의 성능 차이를 간단히 보자면요. 나중에 보여드릴 온도 소음 테스트 때문에 벤치마크도 전력 제한 값에 따라서 점수를 다 찍어봤습니다. 트윈 엣지는 전력 제한 기본값이 엔비디아 레퍼런스대로 220W고요. 앰프 홀로는 기본값이 레퍼런스보다 109% 더 높은 240W입니다. 참고로 트윈 엣지는 240W 이상으로 설정이 불가능해서 그 위로는 측정값이 없다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점수 100분율 기준은 모든 값이 엔비디아 레퍼런스대로인 트윈 엣지 기준입니다. 순정 상태끼리 비교하면 3D마크 기준으로 벤치마크 점수가 3% 차이가 나죠. 딱 부스트 클럭만큼 차이입니다. 오버클럭을 최대한 땡기면 11%까지 차이가 나네요. 다만 2펜 쿨러 제품이기 때문에 팩토리 오버클럭 이상의 추가 오버클럭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3070끼리 성능 차이야 어차피 뻔하니까 벤치 점수만 간단히 보여드리고 넘어가고요. 성능보다 더 중요한 온도하고 소음을 집중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아무 설정도 만지지 않은 기본 설정 상태로 비교해 보자면요. 역시 앰프 홀로가 소음도 낮은데 온도도 훨씬 더 잘 잡습니다. 소음이 1dB 낮은데 온도는 오히려 4도나 더 낮더라고요. 똑같은 2펜이라도 쿨러 크기에 따른 성능 차이가 분명히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아무리 쿨러가 커졌어도 2펜 특성상 소음이 좀 불만족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2펜 쿨러 모델도 좀 더 조용하게 쓸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음이나 온도를 더 중시하는 분들은 전력 제한을 적당히 낮춰서 쓰시면 되는데요. 특히 조텍 3070 앰프 홀로처럼 기본 전력 제한 값이 높은 모델을 쓸 때 상당히 효과가 큽니다. 일단 조텍 3070 앰프 홀로의 전력 제한을 트윈 엣지하고 비슷한 수준까지 낮춰보죠.
그러면 트윈 엣지보다 소음은 2.5dB 줄어드는데 온도는 오히려 6도나 더 낮아집니다. 여기서 더 재밌는 점은 전력 제한을 낮춰도 기본 부스트 클럭이 높은 덕분에 오히려 성능은 약간 더 높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오버클럭을 논외로 하더라도 간단히 전력 제한만 낮춰도 성능과 소음을 모두 잡을 수 있다는 뜻이죠. 전력 제한을 82%까지 낮추면 실제 전력 제한이 200W 이하로 떨어지는데요. 이때도 레퍼런스 대비 성능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면서 온도하고 소음은 확실히 더 떨어집니다. 물론 전력 제한을 낮춰도 트윈 엣지가 훨씬 더 소음이 크죠. 같은 투팬 쿨러라도 쿨러가 더 빵빵한 쪽이 전력 제한 조절 튜닝 효과가 더 크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두 제품 다 제로팬 기능을 지원해서 아이들 상태에선 팬이 다 멈추네요. 지금부터 두 모델의 소음 차이를 녹음해서 들려드릴 테니까 직접 귀로 들어보면서 비교해 보세요. 조텍 3070 앰프 홀로가 가격대로 보면 타사 3펜 제품도 살 수 있다 보니까 좀 애매한 포지션이기는 한데요. 리뷰 초반에도 말씀드린 대로 2펜 제품 중에 고성능을 원하는 유저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3070 2펜 모델을 통틀어서 이 정도로 조명 효과에 신경을 쓴 제품을 찾기도 힘들죠. 그래서 조텍 앰프 홀로는 케이스 인테리어에 신경 쓰시는 분들께 특히 추천드립니다. 여러모로 타겟 소비자층이 명확한 모델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이상 아레지나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